000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동입니다. 대동의 테마는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재건 대쉬 기타 태풍 슬래시 장마 2 차전지 대쉬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농기계 제설 농업 우크라이나 재건이, 가, 있습니다. 대동, 은, 는 동사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의 농기계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본사를 포함하여 10개의 종속회사로 구성된 농기계 전문기업임 동사의 현재 사업 부문은 농기계 부문, 주물제품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농기계 부문은 농업용 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안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물제품 부문은 실린더 헤드 및 기타 주물제품을 기타 부문은 유압기기류 등을 공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농업용 기계, 엔진 포함,를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국내 농기계 전문업체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트랙터, 콤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농기계용 엔진 및 제품을 국 슬래시 내외의 영업소, 직영점, 해외 종속법인, 미국, 중국, 유럽 및 기타 해외 거래처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대시 기술 제휴를 통한 티어 4 엔진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엔진을 장착하여 배기가스 규제 통과 및 수출 전략적 중소형 트랙터를 출시. 국내 최초로 판매함 재무 대시 중소형 트랙터 중심으로 미국 법인의 판매가 확대된 가운데 자회사 대동금속의 실린더 헤드 수주도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외형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그러나 외화 환산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북미 지역향 중소형 트랙터의 수출 호조세 지속과 직진 자율주행 상용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등 신사업 추진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대동의 시가총액은 2,84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73위입니다. 대동의 상장 주식수는 2,393만 2,300신의 주입니다. 대동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동의 퍼은 6.3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1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9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6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5배, 182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1번지억 원, 331억 원, 38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 원, 210억 원, 347억 원입니다. 대동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6번지 67%이고 유보율은 1028.0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75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7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동의 종가는 11,900원이며 주가가 대동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동의 종가는 11,900원이며 주가가 대동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대동은 는 거래량 28만 104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4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화에서 55,357주, 키움증권에서 42,55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9,707주, NH투자증권에서 25,5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4,2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57,04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2,915주, 키움증권에서 41,5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4,981주,
한국증권에서 24,800의 순매수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8,0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979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대동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